안녕하세요. 이번에 남서예대학교 캠퍼스 투어 브이로그 2탄에 찍게 된 홍매대사 20기 황동희 박세빈입니다. 와. 지금 갈 곳은 어디죠? 자, 여기 뒤에 보이는 곳이 이제 성안문화체육관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 시설이 좋은 게 진짜 많아요. 뭐 있는데요? 사우나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안에 네. 수영장도 있어요. 바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죠. 저 수영해도 돼요? 네? 정상 온도입니다. 야, 뭐야? 여기 5층까지 있어? 오, 엄청 크네.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있습니다. 우리 체육관이 이 정도 합니다. 근데 여기 사우나가 있어? 운동하고 덥잖아. 바로 저기서 씻고 땀 빼고 딱 하는 거지. 별게 다 있네. 별게 다 있지. 에어로빅실도 있고. 수영장. 나 수영하는 거 좋아해. 짧아서 못하지 않나. 작은 코치가 몇 달만 몰라? 전혀 처음 들어보는 말이 아닌가. 일단 직접 가보자.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주경기장이라는 곳이에요. 와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저 여기 처음 와봤어요. 근데 여기가 진짜 좋은 게 여기 바닥에 보면은 테이프들이 진짜 많죠? 네. 파란색 테이프는 이제 농구장 규격. 노랑이는요? 노란색은요? 사실 그건 저도 잘 몰라요. 흰색 테이프를 보면은 또 이게 배드민턴, 또 이제 초록색 테이프를 보면 풋살 해가지고 이제 골대만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언제든 다른 운동들을 할 수 있게 다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저기 탁구대도 돼 있고 저기 보조 경기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농구 골대도 있고. 저 농구 잘해요. 이거 없네. 진짠데. 아 네. 아까 풋살이랑 막 이것저것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네네. 그럼 이거는 재학생만 다 사용 가능한가요? 일단 재학생이라면은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고. 일반인들도 이제 사용 가능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든 게 있어요.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가입을 하고 자격증도 딸 수 있게 도와주고 시설도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일반인들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학생, 교직원들도 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럼 자격증 따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네. 저도 학력증 따가야겠는데요. 왜요? 또 사우나가 바로 옆에 있어서 수영을 하고 씻고 몸을 지지고 바나나 우유는 이렇게 마시고 그렇지. 매점에 딱 가가지고 바나나 우유 딱 하나 마시면서 나오면은 이제 그냥 운동 다 했다, 나 이제 자격증도 여기서 딸 수 있다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만 하지 말고 저 가보고 싶어요. 그럼 바로 한번 직접 가볼까요? 네, 카메라 한번 보시죠. 가볼게요. 가볼게요. 일로 와야 돼. 일로. 여기가 이제 체육관인데 기구가 되게 많고 진짜 새 거예요. 다시 들어온 지 진짜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 또 장점이 런닝머신을 하면서 밖을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화면도 예뻐가지고 맞아. 진짜 배경이 좋아가지고 밖을 볼 수 있어가지고 보면은 기구들이 되게 많지.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아니 다 처음 봐서 네가 추천해줘. 그러면 내가 한번 시범을 스포츠과니까 시범을 또 보여주면은 전공이다. 한번 따라 해보는 걸로. 오케이, 일로 와봐. 나 이거 해보고 싶어. 근데 이거는 너도 할만할 것 같은데? 앉아봐 일단. 일단 시범 보여줘. 오케이 오케이 몰라. 오케이. 그냥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거 내려. 이렇게 몸을 돌리고 같은데? 몸을 돌리면 이쪽이 운동이 되거든. 여기 어디? 여기가 이제 코어가 이렇게 있고 배가 복근 이렇게 있잖아. 근육이 이렇게 하면은 그쪽 운동이 돼. 놀이기구 같아서 재밌을 것 같지만 오케이 굉장히 해볼래. 힘들다. 그래 한번 해보고 싶어. 일단 무게 제일 낮게 해서 이거 못하면은 좀 심각한 거야. 일단 여기 코어 잡고 몸을 네. 돌리면 운동이 되는 거거든. 한번 돌려볼래고. 네. 시범한 것처럼 힘 주고. 더. 선생님. 회원님 하나만 더 하실게요. 다시 오시고 하나만 더 하실게요. 회원님. 회원님. 좀 더 돌리십시오. 나. 힘드세요? 네. 회원님. 일단 이게 체력이 굉장히 저질이신데 21살 분이 아니에요. 그래요? 헬스장을 등록하는 게 제일 시급할 것 같거든요. 이게 얼마죠? 재학생이면 굉장히 쌉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말했듯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이용하면 오! 몸짱거리 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보디빌딩 자격증도 이제 취득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자격증까지? 네,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등록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못 참지. 바로 갑니다. 세빈아 근데 너 좀 체력이 근데 좀 심각하긴 한데 나 너무 힘들어. 근데 좀 심각하긴 한데 자 어때? 우리 체육관 진짜 장난 아니지 않냐? 아니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서 이걸 너만 썼다는 게 좀 킹받아. 그래서 이 브이로그를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그치. 그러면 이어서 다른 데도 소개시켜 드려볼까? 나쁘지 않아. 좋아, 가보자. 오케이. 왜 바람 왜 이렇게 많아? 여기가 뭔 줄 알아? 뭐야? 윈드존이거든. 윈드존. 우리 학교 제일 유명한 곳. 여기는 진짜 시원하겠다. 자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가 바로 오케이. 취업 지원처다. 보이나? 이렇게 한번 보일까? 아니야, 여기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됐어? 보였을 거야. 여기 아마 취업 지원처인데 너 취업 전처가 어딘지 알아? 아니. 뭐 하던데요?
몰라. 아직 몰라도 돼, 2학년이. 네, 사실 나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들어가서 좀 직접. 알아보자. 오케이. 구경해보자. 오케이. 이번에 IPP 사업단에 왔는데요. 제가 IPP 사업단을 잘 모르고 이제 세빈 형도 IPP 사업단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응. 그래가지고 이제 알려주실 담당 교수님을 모셔왔습니다. 네. 일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IPP 사업단 담당 교수 이원철이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아. 네, 그러면 저희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진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일단 IPP가 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IPP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고 있어요. 이제 일학습 병행제와 장기 연장 실습으로 이제 구분되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학생들이 배웠던 지식을 이제 실제 현장에서 실습을 함으로써 역량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서 실습을 통해서 학생들의 진로와 발전에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혀 처음 들어보는. 그러면 이 IPP 사업의 성과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뭐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IPP 사업단은 5년간 기관에서 요하는 달성도를 거의 이제 100% 수준에 가깝게 달성하였고, 실습이 끝나지 않고 실습생 중에 25%가 실습 이후 바로 이제 취업으로 연결되었다는 그러한 또한 장점도 갖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 IPP 실습을 참여하는 학생 중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 약 80%가 다 진학을 했다고 지금 이렇게 결과가 통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도 여러분들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렇게 들어보니까 IPP 사업단 무조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혹시 네. 아는 사람이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저희 관공학과 선배들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얘기 들으니까 저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드네요. 여기는 드론 교육원이에요. 네, 여기서는 이제 드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이제 그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도와주실 최우수 등급의 자격을 보유하신 교환님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 근데 그나저나 엄청 큰데요? 여기가 이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이제 또 축구장이 3개나 들어갈 정도의 규모를 또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격증 취득하면 뭐가 좋아요? 이제 아무래도 노후 보장이 가능하고, 이제 남자의 경우 이제 군대를 입대할 때 드론 병과로 이제 입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메리트입니다. 머리 정리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군대 아직 안 가시지 않았어요? 네, 저는 아직 안 갔죠. 아, 그러면은 이걸로 입대도 되지 않을까요? 네. 이거 남대생 할인도 된대요. 아, 저도 이제 이번에 남대생 할인이 된다는 걸 처음 알아서 저도 이번 학기부터 이제 또 준비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그럼 바로 체험하러 가보실까요? 네, 체험하러 바로 가보도록 하죠. 고! 네. 저희는 이제 드론 교육원에 나왔는데요. 이제 드론 교육원 교관님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혹시 교관님 그럼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남서울대학교 드론 교육원에서 교관을 하고 있는 김하론이라고 합니다. 국가 자격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뒤에 보시면 요 드론을 활용해서 이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고요. 학과 교육 20시간, 모의 비행 20시간, 그리고 뒤에 있는 기체로 20시간의 개인 비행 시간을 이수하게 되면 일종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고요.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면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럼 지금 체험해 볼 수 있나요? 네, 가시죠. 아, 네. 그러면 체험해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종기를 받으시고. 자,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때는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정지 오버링, 그다음 전후진, 그다음 삼각 비행, 원주 비행, 그다음에 비상 조작, 정상 접근, 그리고 측풍 접근까지 코스를 완벽하게 비행을 해야지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기체를 직접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을 위로 올리면 기체가 올라갑니다. 왼손을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그렇죠. 오, 대박. 내려주시고, 자, 오른손을 앞으로 밀면 저 기체가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전진. 오, 좋아요. 자, 왼 오른손을 왼쪽 오른쪽으로 하면 기체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더 떨어지는 네. 건 아니에요? 네, 괜찮아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 그렇죠. 좋겠다, 재밌겠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왼손을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면 기체가 회전을 합니다. 아, 네, 오. 왼쪽 오른쪽. 오, 그렇죠. 이렇게 이게 기본 조작이고 네. 이 키드를 활용을 해서 코스를 완벽하게 돌아내면 아. 이제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걸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네. 와, 이거 청년군. 네. 네. 네, 지금까지 남서해대학교 캠퍼스 투어 브이로그 2탄 찍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아, 저는 이번에 이제 제가 체육관 시설을 원래 많이 이용하고 있었는데 평생 교육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군대를 가야 하는 입장인데 네. 이제 드론 교육 그걸 통해서 아, 내가 그렇게도 갈 수 있구나. 군대에서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세민 양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네. 취업 지원처랑 IPP 사업단 이렇게 아직은 솔직히 저희가 취업을 생각이 없잖아요. 그렇죠. 2학년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남서해대학교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들 네. 프로그램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입생분들 여기 남서울대학교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꼭 남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보도록 합시다. 네. 자, 이제 홍보대사 브이로그 2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네. 뭐 3탄 뭐 예정이 있나요? 아, 있다고 들었는데 네. 저희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물론 나왔으면 좋겠지만 네. 저희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는 여기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